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키울리라는 프로젝트. 지난주에 단독 프리뷰 이벤트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자세하게 정보를 얻어 가셨겠지만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진짜 분양이 2월 초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키울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2월 초에 벌써 분양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좋은 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개발사는 웨스그룹,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브루이 디스트릭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지막 다섯 번째 타워가 됩니다. 30층짜리 총 292세대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주상복합 스타일입니다. 1층에서 2층까지는 리테일 스페이스가 있고요. 3층에서 6층까지는 오피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는 7층부터 30층까지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3베드룸까지 있는데 스튜디오가 여러분 408스퀘어피트 되는데 30만 불 후반대. 와우, 거기다가 여러분 한정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연락 주셔서 2월 초쯤에 분양 신청을 받는다니까 take advantage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선 브루이 디스트릭트라는 곳은 로얄 콜롬비아 하스피를 바로 옆에 있는 대단지입니다. 타워5가 좀 세워지는데요. 아, 이걸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한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예상 완공일인데요. 이 로얄 콜롬비아 하스피럴도 지금 익스펜션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것도 2026년에 확장이 마무리 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어질 때에 맞춰서 엄청나게 또 직원이라든가 이 메디컬 헬스케어 스태프가 진짜 그 동네에 수만 개의 직업이 더 생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프로젝트입니다. 이 로얄 콜롬비아 하스피럴 익스펜션 프로젝트가 뉴웨스트에서 1.5빌리언을 투자해서 한 10층 정도를 현재보다 더 아주 새로운 하스피럴이 생기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엄청난 아까 말씀 잡이 생기기 때문에 렌탈로서도 투자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가 408스퀘어피트이지만 30만 불 후반대라는 거. 와우. 그렇죠? 그걸 딱 대충 계산해보더라도 스튜디오는 대충 계산하더라도 1000불 이하입니다. 여러분 스튜디오도. 뉴웨스트에서. 굉장히 진짜 놀랄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원베드, 주니어 원베드 플러스 원베드가 한 5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40만 불 초반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시작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지금 메리트 있는 가격대이고 이게 진짜 프레이저 리버 강 북에 있는 걸 감안했을 때 뉴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세퍼튼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25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돌도 안 줘도 여러분 뭐 매칭 맞출 정도로 되게 가까운 그런 역세권인데 이런 가격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베드룸 원베드 한 5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이게 40만 불 후반대에 나온 데는 역시 와우 서리 센트럴하고 비교되는 지금 서리 센트럴도 곧 분양하는 게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경쟁력 있게 키리 프로젝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40만 불 후반대라고 그러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투베드룸 유닛하고 원베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층 콘도 프로젝트에서는 아주 드물게 원베드룸 앤 텐하고 투베드룸을 뭔가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랜을 짰어요. 투베드룸 앤 원베드 7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요. 이게 60만불 중반대랍니다. 되게 여전히 메리트가 시작가이지만 스퀘어피트당 1000불이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진짜 투자면에서는 와우 아마 사고 싶을 정도로 그죠? 되게 가격대가 메리트게 나왔는데 이 가격뿐만 아니라 이 쇼스윗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게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이 마지막 어떤 이 웨스그룹의 브루 디스트리의 프로젝트이라서 그런지 온 힘을 다해서 웬만한 다 업그레이드 시킨 뭐 가전제품 고급의 풀고 밀라노라는 어떤 스테인리스 스틸 어플라이언스라든가 라미네 플로링 throughout 전체적으로 뭐 보통은 베드룸 카펫 하고 뭐 몇천불 업그레이드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스탠다드로 싹 갔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라이트 픽스처도 보통 와이어만 들어가고 우리가 알아서 다이닝 뭐 이렇게 픽스처를 달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포디움 실링 라이트 들어가고요. 키친 아일랜드가 빌트인으로 스탠다드 들어가는데 거기 밑에 인테그레이티드 다이닝 에리아로 밑에 발 다들 앉아서 먹을 수도 있으면서 아일랜드를 쓸 수 있는 아주 아이디어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특이한 점은 스튜디오에도 불구하고 이 워시 앤 드라이어가 풀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거. 이야 이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리빙 공간에서 시링 하이시 9.4피트입니다 여러분. That's right. You heard me right. 9.4피트.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좀 다른 데와 다르게 쇼스윗이 스케일대로 만들어졌어요. 보통 다른 데는 좀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좀 하는 이게 정상입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 센터 가보면. 근데 여기는 그대로 스케일대로 실제로 9.4 피트고 또 부엌에선 8 foot ceiling으로 좀 drop ceiling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대로 스케일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게 이 히팅 앤 쿨링 시스템, 네, 냉난방 시스템이 VRF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앙 난방에 어떤 뭐 팬 코일이라든가 뭐 히펌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소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VRF는 되게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또 자기 리빙 공간에 어떤 잡아먹는 그런 스페이스가 아니고 벽 위라든가 또는 뭐 이 바닥 밑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 되게 조용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요. 스튜디오만 빼고 모든 이 플로 플랜에는 원 파킹 원 스토리지가 들어갑니다. 작은 파킹 스톤을 15,000불에 사실 수 있다고 그러고요. 좀 큰 거는 20,000불. 와우. 이것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보통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역세권에는 지금 뭐 다른 데도 뭐 서리에도 뭐 보통 한 3-4만 불에 팔 수가 있는데 15,000불에 20,000불. 이것도 피가 붙을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 그리고 또 스튜디오는 아예 보통 기회조차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파킹은. 근데 여기는 한정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EV 차징이 레디 돼 있고요. 모든 주차장이에요. 참고로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총 6 level of parking space가 있는데요. 이 레지덴셜은 P3부터 P6로 할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P1부터 P3는 이제 리테일이나 오피스 스페이스에 파킹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가지 컬러 스킨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컨트라스트를 줘서 바닥이 좀 밝은 편이거나 또는 캐비닛이 좀 밝은 편이 이렇게 좀 뒤섞여 놨다는 것. 좀 되게 모던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디파짓이 20%인데요. 첫 10%가 사인하시고 일주일 내에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5%가 6개월 뒤에 마지막 5%가 어나더 6개월 뒤에 그래서 총 20%를 한 1년 내에 필요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6년 초까지는 이제 잔금 치를 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전매만을 위해서 들어간다는 걸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매는 다 개발사의 승인 하에 진행이 되는데요.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100% 솔드아웃이 돼야 보통 전매를 하는 거를 개발사가 고려를 해보지 자기 제품은 아직도 여러 개 남았는데 전매를 한번 판 거를 또 전매를 자기 그죠? 플로플랜하고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전매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전매가 가능하다면 1%만 받겠다고 합니다. 전매 비용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명으로 투자 가치성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퍼튼역에서 250m에서 지어진 역세권인데 시작가가 여러분 평당 스퀘어피트당 950불 에서 975불로 시작을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열 콜롬비안 하스피럴이 같은 시기 완공에 2026년 엄청나게 1.5빌리언을 뉴웨스트민스터가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전체 이 대단지에 어떤 잡이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렌탈 수요도 굉장히 튼실할 거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이것도 한정적이긴 한데요. 지금 인센티브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원베드룸까지는 2,000불을 더 깎아준다고 그러고요. 2베드룸 플러스 1베드는 3,000불을 할인해주고 2베드룸 2베드는 4,000불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전매 비용도 한정적인 것처럼 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다시 한번 이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2월 초로 지금 신청을 받기 때문에 주저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t's all for today.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